아,
열심히 잘한 것 같죠, 그쵸? 아, 그래도 나는, 아, 고맙습니다. 다른 데서는 솔직히 똥구멍만 보인다고 티가 안 주거든.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 하나만 하고 들어가도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간 줄은 몰랐어. 뭐 오늘만 날이가 안 그쵸?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데. 네. 그래서 내가 노래 하나 하는데 지금 아버지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지금 4시 반? 4시 반? 그래. 네. 내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4시 반에는 언제 어디서나 아니 칫솔 팔고 있지. 칫솔. 네. 우리가 이런 또 이런 남장에서 칫솔 파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안 좋아. 솔직히 한국 사람들 최고로 의심이 많아. 그죠? 어느 물건이든 여러분들 직접 써보시고 좋으면은 이 칫솔이 정말 많은 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아서 지금 우리 엄마 아빠들한테 인기가 있고 있는 칫솔입니다. 이거 약국에 가면은 한 자루에 3,000원씩 파는데 우리는 총 10개 얼마? 10,000원이에요. 네, 10,000원. 그래서 요새 여기 또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 정말 좋은 거고 또 우리 희망인들이 열심히 하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장사를 못했네. 그래서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이거 하나 노래하는 동안에 칫솔 10자루에 10,000원.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이거는 저기 치아, 프로폴리스 치아 정말 좋아요. 양치 살 때마다 이건 엄청 개운해. 이것도 내게 되는 거 얼마? 10,000원. 그래서 내가 노래하는 동안에 우리 이쁜 언니들이 한 바퀴 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씩만 팔아주셔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음악 아무거나 줘요. 아무거나 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를 많이 사랑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0분 내로 갈게요. 시선 하나로
식당 끝까지 많이 웃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윤경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앵콜이 안 돼요. 이따가 나올게요.